완전 숲속입니다. 이 새소리 들리시나요? 아니, 둥둥 떠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비벼먹는 국수여서 막국수인가요? 또 엄청 시원하고 경치도 좋고 편하게 오셔가지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귤랭 가이드 재전공 승무원 정수현입니다. 아니, 저번 달에 제가 서울페스타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자켓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추웠는데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너무 여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소개시켜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국에는 이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서울에서 바캉스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부제가 꿀님 마음에 드는 게 한 곳은 있겠지 이거든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곳이 되게 많아가지고 섭외 요청을 했었는데 장사에 방해가 되실까봐. 저희 감귤랭 가이드 허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데 막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그 수성동 계곡입니다. 저는 이제 그 여기를 인왕산 등산했을 때 한 번씩 가봤었는데 여러분 서울에 이런 계곡 있는 거 아셨나요? 요게 그 정선님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되게 아름다웠어서 유명했던 곳인가 봐요.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요 트레킹 코스, 산책 코스를 산책해 볼 건데요. 인왕산 숲길 사직동 방향으로 저희는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걸으시면 한 1시간 30분,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걸으실 수 있는 거리인데 가시다 보면 인왕산 초소 책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산책하시다가 거기가 커피랑 베이커리가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시간 보내시다가 이어서 산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서울에 이렇게 계곡까지 같이 있는 산이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숲속입니다. 근데 물 진짜 시원해요. 여기 진짜 예쁜 정자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해만 좀 쨍쨍 쪘어도 더 아름다웠을 것 같긴 한데 지방이나 있을 것 같은 그런 고풍스러운 느낌인데 감귤랭 가이드 보시면서 수영 감성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여기 무조건 좋아하실 겁니다. 이 새소리 들리시나요? 막 엄청 큰 수목원 가면 이런 포토존 있잖아요. 근데 멀리 가지 않으시고 서울에서 이런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전 완전 사진에 진심이기 때문에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 찍어야겠어요. 여기가 제가 감귤랭 가이드 1탄에서 소개해드렸던 서촌 근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산 구경하시고 내려가시면서 또 서촌 그 루트 따라가시면 완벽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 저랑 같이 수성동 계곡 산책을 해보셨는데 이제는 제가 아주 맛있는 식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핫한 곳인데 저희가 또 섭외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여기 산 산책 즐기시고 점심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희는 수성동 계곡 구경을 마치고 제가 맛있는 식당을 소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곳입니다. 통유라는 가게이고요. 이곳은 아직 그 네이버 지도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초초초 신상 맛집입니다. 이곳이 또 특이한 거는 완전 옛날 집을 개조한 거라고 하셨거든요. 나중에 주점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방문하시기 전에 꼭 찾아보시기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안쪽 한번 구경해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안에 아주 특별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이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저희는 포석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조상님들이 신라시대 때 술을 즐기던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디자인을 여기 그대로 담으셔가지고 처음 식전주부터 되게 재밌는 방법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주신 이거는 딸기 탁주라고 하셨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딸기 향이 진짜 많이 나요. 약간 상큼한 그런 거 좋아하시면 이거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메뉴를 보니까 맛있는 메뉴들이 진짜 많은데요.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는 가오픈 기간이어가지고 평일 메뉴랑 그리고 그냥 요리 메뉴가 따로 있으니까 오시기 전에 한번 찾아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그냥 풍류라고 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주점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서 무조건 술 한 병을 시키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제가 주문한 깻잎 듬뿍 차돌 들기름 막국수랑 김치전 차돌볶음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나왔는데요. 되게 막 색색깔에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근데 깻잎 좋아하시는 분들 시키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깻잎을 살짝 내리니까 밑에 차돌박이가 진짜 가득 있어요.
근데 이 집은 외관도 예쁜데 음식이 너무 예쁘게 나오네요. 막국수는 막 비벼 먹는 국수여서 막국수인가요?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아니 제가 딱 이렇게 입에 딱 한 입 먹자마자 그 깻잎 향기랑 들기름이랑 어울리는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김치전은 진짜 많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왜 한국수 피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위에 그 치즈 고소함이랑 이 차돌박이까지 올라가니까 되게 평범한 음식인데 안주로 너무 좋을 것 같은 음식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천비향 약주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천년 비밀의 향을 가진 술이라는 의미를 담은 오향주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바캉스를 즐겨야겠다, 근데 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오시면 아마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이 막국수 4.8점? 이 막국수 너무 맛있어요. 전 4.3점? 꼭 봐보세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먹는 이유가 무조건 있습니다. 저도 드디어 와봤어요. 이 핫한 곳. 송유 최고. 근데 너무 핫한 집이라 예약도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웨이팅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인사동에 도착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가 쌈짓길로 유명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녕 인사동으로 리뉴얼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안녕 인사동을 구경하고 진짜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오숙경 명장님이 하시는 카페라고 합니다. 가게가 생각보다 더 크고 엄청 넓어요. 이런 것만 봐도 되게 한국적인 디저트가 많네요. 저는 여기에 별 두 개 써있는 파파파핑수가 여기 시그니처인 것 같아서. 근데 여기 팥죽도 엄청 맛있다고 하셨었거든요. 여기가 팥 전문 그런 카페여가지고 만약에 따뜻한 날 오시면 이거 팥죽 드셔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추운 날. 요새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 뭐 약과나 주학 이런 게 되게 유행이었는데 이렇게 구운 약과가 있습니다. 이런 디저트 밑에 어떤 음료가 어울리는지도 나와 있어요. 저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이건 안에 없다고요 하셔가지고 하나 추가해야겠습니다. 약과는 정말 맛있거든요. 아니 주문한 메뉴가 나왔는데요. 그 팥바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생겼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귀엽게 생겼었습니다. 아니 저는 약과 안 나오는 줄 알고 두 개나 시켰잖아요. 욕심쟁이처럼. 우유 얼음도 맛있고 진짜 그 팥죽에 들어있는 팥 맛이에요. 우유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씹으면 입에서 바로 녹는 그런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먹자마자 아주 시원한 기분이 듭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제가 진짜 기대했던 이 한국식 디저트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이 칼 좀 보세요. 귀여운 나무 칼. 우음떡이 패키지로 나온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인절미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 다음은 이 약과. 응? 약과 진짜 맛있어요. 아는 맛인데 진짜 되게 색다른 맛이에요. 이게 제일 맛있다. 크리스피 크림 이런 도넛을 계속 튀긴 맛이에요. 코팅되어 있는 그런 맛. 여기는 이렇게 위에 크림이랑 딸기 이렇게 같이 데코해서 주시네요. 털국열차에 나왔던 그 양갱 아니라고. 이거는 맛있는 팥으로 만든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양갱 맛보다 이 딸기 맛이 더 강해가지고 양갱이 좀 나중에 느껴지긴 하는데 크림치즈랑 딸기는 원래 맛있잖아요. 이 디저트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맛있네요. 팥빙수 4.8점, 디저트 4.7점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외국분들 오시면 그 나라 특색 있는 그런 거 찍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 집은 와서 이거 드셔야 돼요. 저희는 인사동 쌈짓기를 구경하고 맛있는 팥빙수도 먹고 또 근처에 좋은 곳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왔는데요. 여기는 열린 송현이라는 공원이고 여기가 원래 40년간 미국 대사관으로 있다가 최근에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인사동이랑 삼청동 광화문 딱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되게 이색적이고 서울 여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꽃이 너무 많이 있는데 어때? 아니 감독님이 자꾸 뭐가 꽃이냐고 시키라고 하셔가지고 전 꽃이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한강 다리 한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노들섬이고요. 여기가 이제 뭐 산책도 하고 문화 공연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곳인데 무엇보다도 노을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가 유명해진 게 그 방탄소년단의 시즌 그리팅 촬영지여서 많이들 찾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랑 같이 구경하시면서 한번 산책해 보실게요. 제가 여기 구경하면서 보니까 뭐 식당가나 카페랑 쪽에 북카페도 있다고 하시거든요. 여유 즐기시기에 너무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여기 걸어가시면 바로 한강이에요. 저는 다른 공원들만 많이 가봤는데 여기 노들섬은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조용하고 되게 좋네요. 썸타는 분들 오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여름에 덥다고 집에서 에어컨만 쐬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강바람 맞으면서 가족들이랑 친구들 그리고 연인과 함께 한강 바캉스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은 강릴랭 가이드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여기 한국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완전 무슨 휴양지에 온 것 같은 장소 아닌가요? 저희가 오늘 테마가 도심 속 바캉스가 테마이다 보니까 어떤 걸 소개시켜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여기를 모시고 왔는데요. 외국에 멀리 나가지 않아도 완전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이곳은 도심 속 파라다이스라는 컨셉으로 운영 중인 루프탑 펍입니다. 그 방콕 이런 데 여행 가시면 특이하고 좋은 바들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한번 이런 특이하고 문화를 즐길 만한 그런 곳을 찾다가 이곳을 소개시켜드리게 됐습니다. 또 이곳은 구매하신 음식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드실 수 있는 포틀럭 문화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편하게 오셔가지고 음료도 마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모히또를 주문했고요. 여기가 펍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논알코올 음료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하늘도 엄청 시원하고 경치도 좋고 그리고 음악도 너무 좋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원한 음료까지 먹으니까 휴양지 가지 않아도 휴양지 간 느낌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카사코로나의 별점은요? 4점? 6점 하겠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친구들 데려오고 싶어요. 네, 오늘 마지막 코스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에 꿀님들 취향이 하나는 있겠지가 저희의 부재였는데 하나는 있으셨나요? 있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뭐 계곡부터 풍육, 그리고 뭐 팥빙수도 먹어보고 이런 루프탑 펍에도 와봤는데 올해 여름 진짜 덥다고 하는데 꿀님들 더위 항상 조심하시고 더워가지고 어디 가지 고민되실 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곧 만나요. 안녕. 시원하게 한잔 드세요. 짠.